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Protecting our workers also means...자, 이제 지난주에 시리아의 정부군이 반군 지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또 이에 대한 응징으로 미군이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전격 폭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리아의 공습 승인을 놓고 우선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공습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오랜만에 정말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영국의 뭐 메이 총리도 그렇고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지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시리아 정부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물질이 사린 가스인데요. 네. 그 독성이 청산가리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뭐 이번 그 공습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런 강력하게 미국의 공격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러시아가 열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사실상 이 시리아와 러시아를 공공의 적으로 몰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통신 핫라인까지 차단하는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 갈등 국면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왜 이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사드 정권이 그냥 처음부터 무차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반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시작이 됐고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러시아는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나 이제 뭐 여러 아랍 친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정권을 좀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좀 이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나뉘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고 시리아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러시아가 군사적 강국이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후진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주 석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산업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뭐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군수산업밖에 없는데 그 군수산업의 가장 주요한 고객, 이 중동에서는 바로 시리아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시리아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서 중동 정책 또는 중동에 개입하는 거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고 네. 보여지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은 그 아이들이 화학무기를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서 논의를 해서 공습을 하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뭐 반이민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법원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트럼프 케어 같은 경우는 왜 상정도 못하고 철회를 했고 네. 지지율은 뭐 35% 이렇게 막 정점을 찍고서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약간 국면 전환을 했어요. 그 허핑턴 포스트하고 유거브에서 같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1%, 반대가 32%였으니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죠. 뭐 미국 의회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공화당 중진 의원들 뭐 잘했다는 칭찬이 좀 많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 면이 있어요. 국면 전환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한 지지율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 중에 지금 트럼프 정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바로 러시아와의 내통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커넥션 스캔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호기가 되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푸틴하고 같은 편이라고 내통했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과감하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자신도 지금까지 푸틴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Frankly, Putin is backing a person. That's truly an evil person. And I think it's very bad for Russia. I think it's very bad for mankind. It's very bad for this world. But when you drop gas or bombs or barrel bombs, they have these massive barrels with dynamite and they drop them right in the middle of a group of people. And in all fairness, you see the same kids, no arms, no legs, no face. This is an animal. 그럼 이제 이번 공습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시리아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 일 계기로 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은 했지만 사실상 내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했거든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최고의 전략적 목표는 IS 격퇴다. 그리고 아사드 정부의 거취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맡겨져야 된다는 분명, 그래서 확실히 선을 긋는 그런 후속 조치를 했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긴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공습하기 전에 알려줬어요, 러시아한테. 아, 트럼프도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외교 전문 잡지 중에 Foreign Policy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공습하기 2시간 전에 러시아 측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은 사실은 뭐 제트기 같은 거 다 대피시켰죠.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어요. 맞아요. 뭐 사실 그리고 러시아 측이 알려줬으면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도 분명히 알려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의 단발성으로 좀 끝나서 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은 시원하실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공격한 그 공군기지가 샤이라트 공군기지입니다. 네. 이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한 전투기가 발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한 것인데, 아,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지금 59발을 정확히 쏴서 이제 조준 이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해를 입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수리 중인 전투기를 수리하는 경납고, 그래서 이제 미그 23 전투기 몇 대가 부서졌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시설 일부, 식당 빌딩 일부. 그러니까 뭐 이 공군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활주로를 폭격을 해서 더 이상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활주로에는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네. 있다가 바로 재개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아주 보란 듯이 바로 다음 날 이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이 TV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좀 의아했어요, 진짜. 네. 트럼프의 이번 공습을 놓고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습 후폭풍이라는 게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일단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특히 러시아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바로 그렇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사실 이 시리아 이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에 어떤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이 결의안 같은 게 지금 현재 제출이 됐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건 뭐 아사드 정권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냐?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부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발했고, 심지어 이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살인 정권의 연장줄이다, 생명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상당히 많은 이제 관측들이 난무했었죠.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고, 만난 다음에 무슨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만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포기할 수가 없고 뭐 아사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다라는 대답만 듣고 왔다고 하죠. 그래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 사태를 놓고 얼마나 진노했었습니까? 그래서 이 틸러슨과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어쨌든 만나는 좋다라는 점으로 볼 때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내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것도 사실 완전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거든요.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계속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바로 언설턴티잖아요. 불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리아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후에 또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설정해 나아갈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